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주차 이상일 때 DLC로 빠르게 넘어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어가지고 계속 잘못된 정보를 몇년 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네, 영상을 잘못 올렸다가 좀 호되게 쪽팔림을 당하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여기 쫄은 바로 잡아주세요. 쫄이 아니라 네임드지. 얘는 바로 잡아주시도록. 얘를 이제 나중에 여기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바로 자살.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축복 찍어주고. 올라가는 길에 세팅을 변경을 하기가 힘들겠네. 일단 그냥 갈게요. 응, 그냥 갑시다. 일단 우리가 발의 퀘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의랑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로 가서 그 멜리나랑 만나주러 갑니다. 부금용으로 트리가드 한번 저쪽 걸어주고. 여기 축복 찍어주고 쉽시다. 쉬어야 멜리나가 나오니까. 바로 쉬어주고. 그다음에 말 타고. 올라가서 폭풍 언덕의 낡은 집인가? 거기 축복 이름이? 여기에 축복 해놓고 뭐 이런 거 축복을 무시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나가는 길에 있는 축복을 웬간하면 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손가락에 있는 노파 여길 지나서 요렇게 가면 됩니다. 여길 지나서 요렇게 아마 한 이쯤 떨어질 텐데 요렇게 가면 돼요. 요렇게 1번 마크 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돌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절벽길 따라서 리에니의 호수로 지나갈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와서 축복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갑니다. 여기 저까지 가면은 축복 있고 상인 있죠. 저기에 일단 거기 축복을 찍을게요. 축복 찍어주고 한번 쉴게요. 여기서 나중에 쉬어도 되는데 쉬는 순간 이제 멜리나가 말 걸면서 원탁에 데려갈 겁니다. 이제 리에니 호수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와서 이제 원탁에 가는 이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 어차피 가야 될 거 지금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바로 말을 타고 라스카페어로 갈 거예요. 여기 축복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여기는 라스카페어로 오면은 여기에 포탈이 있습니다. 포탈을 빠르게 타주세요. 여기 쫄라오니까 빠르게 타서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축복을 찍어주고 이제 레아루카리아 남문까지 왔고 이제 여기로 가서 열쇠를 먹고요. 그 다음에 사정루 꼭대기로 가서 축복 체크할 겁니다. 1번, 2번 순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 열쇠 먹어주고 바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저기 보이는 사종루 꼭대기로 갈 거예요.
여기 축복 체크해주고 됐고 이제 레아 루카리아 남문 돌아갑니다. 그래서 학원 안으로 들어가요. 한번 축복 찍어주고 올라갑시다. 이제 배움터의 방까지 갈 겁니다. 여기 축복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여기 지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죠. 자, 여기 축복. 자, 여기서 영약을 한번 바꿔줄 겁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약을 바꾸는 게 좋아요. 경험치 뭐 1호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모그 상대할 거 생각해서 영약 바꿔줄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 길에 할복 써주면 좋습니다. 빨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주차 이상이면은 체력이 많은 상태라 얘한테 죽는 게 좀 오래 걸려서 팔복으로 내 피를 깎아놓고 가면은 좀 편하겠죠? 됐고 영양 미리 먹어주고 따먹지 말고 자 내려와서 방패맞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얘가 돌진한 다음에 무조건 먹거든요. 자 이렇게 화산관으로 왔고 이제 축복을 찾으러 갑시다. 여기 축복을 찍고 와있습니다. 그냥 원래라면 그냥 안 찍고 가는데 이제 보험용으로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여기 보스전 하러 갑시다. 위험한데? 자, 빠르게 잡아줍시다. 이건 내가 못 봤어, 이거는. 잡아주고 자 이제 여기로 나가면 알토고원입니다. 개미화산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알토고원. 갑자기 개미화산이라고 자막떠가지고 당황했네. 알터고온으로 넘어가면 이제 라단 쪽에서 축제가 열려서 라단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뭐 물론 라단을 축제 안 열고 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자, 여기 축복에서 쉬어주고 자 황금나무 향한 절벽 언덕까지 왔고 이제 우리는 1번에서 2번 3번 뭐 이 순으로 가서 여기 축복까지 갈 겁니다. 이건 이제 온 김에 발의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선행 퀘스트를 먼저 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길 따라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축복 찍어주고 자, 여기가 숲 건너는 대교 축복. 여기서 이제 피가 꿈틀거리는 페어 여기로 갈 겁니다. 버프를 타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뛰어내리면 혹시 모르니까 낙사할 수도 있어서 여기 연기류 쪽으로 뛰어내린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 먹고 꼈노? 왜 계속 껴?
자, 여기 1번 쪽에 오면 여기에 소환 사인 있습니다. 침입해주고 매그너스를 잡아줍니다. 전투 걸리기 전에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좋거든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인도인 시작으로 가서 이 용이 불태운 폐허로 간 다음에 함정에 걸릴 겁니다. 이게 그 라단 쪽으로 이제 갈 건데 뭐 스피드런너들이 쓰는 절벽에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이제 바로 라단 축제 무시하고 라단이랑 전투하는 방법 그루트도 있긴 하지만 조금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문 열고 함정 아파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계속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 축복 찍고 갑시다. 보따리 타주고 이제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면은 이제 요런 과정이 다 생략됩니다. 이런 과정 바로 생략되고 라단 앞에 있는 워프 있죠? 거기로 바로 이제 갈 수 있어서 뭐 좀 빠르긴 하겠지만 막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자, 축제 시작하고
라단 잡으러 갑시다. 이제 저쪽에 있는 언덕 어디에서 떨어지면은 여기로 오거든요? 낙사하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라단이랑 싸워서 잡아 줍시다. 이게 맞네? 넌 이미 죽어 있다. 잡아주고. 자, 온 김에 축복 찾아서 체크하고 바로 대축복으로 갑니다. 에서 두 손가락이랑 다 한번 만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로 갈 겁니다. 장미 교회. 자, 여기로 와서 여기서 점프 좀 잘 해야 돼요. 이제 엔간하면 오른쪽에 있는 돌 위로, 여기로 가면은 낙사 안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바레랑 얘기해주고 위화감이 들었다. 자, 그 다음에 남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갔다가 다시 와요.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기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종루로 갑니다. 그 몬성의 송주 딸 죽여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퀘스트가 꼬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사종루 여기서 희석검 열쇠를 얻고 여기도 안 헷갈리게 딱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왕을 기다리는 절벽이라고 적힌 대로 가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여기 보스 잡았기 때문에 안 잡아도 되고. 여기서 문협피 적셔주고 자 바로 바레한테 또 돌아갑시다. 손가락을 내밀라. 이제 이거 보면은 순혁 이상 훈장을 받고 모그한테 갈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실수한 점이 바로 이 점인데 나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고트를 잡아야 훈장이 써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모르고트를 찾기 전에 써본 적이 없어요. 사용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모르고트를 안 잡아도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나 진짜 몰랐어요. 와, 왜 그걸 아련했다고 리드합니다. 와, 난 2년 동안 속고 있었어, 지금. 아, 너무 짜증난다. 너무 짜증나고 열받고 쪽팔린다. 너무 열받는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모그 잡고 이제 DLC로 넘어가면 됩니다. 가봅시다. 난그 정보를 어디서 들은 거지? 도대체? 그 잘못된 정보를? 분명히 그때면 내가 막 애들이 막 공략 만들고 있을 때막 해외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들었나? 아니 너무 열받네. 자, 여기 축복. 이제 보스 잡으러 갑시다. 잘 가고. 자, 이렇게 해서 40분 안에 바로 DLC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축구에서 쉬었다가 레다 나오면 이제 DLC로 진입해서 이제 DLC 즐기면 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시간 더 쓴 다음에 레날라까지 잡고 가면 더 좋겠죠? 어차피 여기 배움토방 온 김에 레날라까지 잡으면은 이제 우리가 빌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스탯 초기화 해가지고. 그래서 레날라까지 잡고 넘어오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레날라 잡지 않고 더 빨리 오려면은 뭐 이렇게 오면 된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DLC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